자, 좋습니다. 2020년 내신 대비 강의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비상 홍민표입니다. 자, 좋아요. 갑니다. 보세요. 자, 우리 대망의 또 이제 레슨 6로 넘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 livestock and 그리고 the environment 이래서 가축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빨리 읽어볼게. 자, sold in storage everywhere. Bacon maybe a triumph.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시험 출제되니까 점검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뭐였었죠?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EDN.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지? 분사구문도 필요 없어요. 영어는 무조건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려고 탄생한 말이 분사였었어.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뭐뭐 된, 뭐뭐해 진 붙인다고 그랬고, 당연히 EDN 쓰는 건 이 명사가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출제 포인트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무조건 출제돼. 그지? 어법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팔려진, 모든 도처에 가게에서 팔려지는 베이커는 아마도 승리일지도 모른대. 그죠? 메인은 항상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성을 해석한다고 그랬고요. 뭐에 더 승리냐면 현대생활에. 하지만 there is a dark side to the bacon industry.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줄이야. 여기 빨간 줄. 요거 서술형 또는 빈칸 추론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그지? 뭐냐면 좋은 것 같지만 승리 같지만 사실은 어두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빈칸 추론 아니면 쓰기 학원 할 수 있어. 무조건 시험 나니까 정리하셔야 돼. 그지? 해석은 대열비니까 해석 어떻게 하죠? 우리말에 뭐 붙여요? 오케이, 그렇지. 있다, 뭐뭐, 가 이런 말 붙이지? 그래서 주어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지? 다크 사이드,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이드가 있습니다. 측면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면구는 우리말 항상 해석에, 로 이런 사운드 붙인다고 그랬어. 베이컨 산업에 이렇게 했었어요. 갑니다. 피그스 데이지드냐? 아, 레이지드. 요것도 공부할 때 정리하시고, 돼지가 남을 누굴 기르는 게 아니라 걔네가 길러지는 대상. 그래서 얘도 사실은 누구랑 똑같은 애라고 그랬어. 누구랑 다 똑같은 애예요. 그지? 어? 중학교 때나 여기 이걸 뭐라고 배워? 수동태라고 배우는데 이제 수동태 쓸 필요 없어. 그지? 여기 ing 쓰지 않고 왜 edn 썼냐면 명사의 동작을 설명하는데 명사가 항상 동작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지? 받는다. 그래서 수동태란 말 이제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raised. 자, 얘는 이제 저기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rise 있죠, rise. rise가, 동사로 얘가, 저기 뭡니까? 이렇게 저거, 어디다 저거. 그렇지. 자동사야. 그래서, 주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하고 끝나는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그래, 그지? 근데, raise는 타동사야. 아, 타동사가 뭐냐면 우리 이대천 선생님은 기억나지?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지만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목적어가 와야지만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들 있잖아. 그지? 얘는 타동사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이 목적어를 들어올리다. 얘가 이제 기본 뜻이야. 그래서 뭐를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올리니까 키우는 거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이거 수동태인 거죠? 키워진다. 그지? 오케이. 여기 뭐를 쓰면 안 되냐면 region. 이 rise의 수동태입니다. 그지? 그래서 당연히 수동형이 없어요. 자동사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슬쩍 그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그지? 절대로 안 돼. 자, 어디에서 길러져야? 좁은 우리에서. 그리고 먹혀집니다. 옥수수를 먹혀집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That, 관계사에서 쓰세요. 뭐뭐뭐한 옥수수냐면 has been grown, 그지? 재배된, 현재까지 재배된.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언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끼쳤고 지금 현재의 중심을 두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죠? 완료시제가. 근데 여기 또다시 뭐 들어왔어요? has pp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왔어? b+, pp까지 들어갔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콘이, 옥수수가 지가 뭘 재배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재배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 출제되니까 여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Has been grown. 그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래서 끊어보면 광활한 필드, 들판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동사부터가 출발하니까 여기 지금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뭔격? 주격이고 주격은 항상 여기 앞에 있는 단수나 복수형을 노릴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여기 단수형이지? 단수형이니까 has been grown, has로 시작했어. 그지? 이것도 점검. 다 점검입니다.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자, that 나왔어. that. 또다시 얘가 또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우리말의 니은 사운드. 명사 뒷자리에 나오면 우리말의 하는 이런 말과 같아. 그죠?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뭐뭐뭐하는 광대한, 광활한 들판? stretch. 쭉 펼쳐지는, 펼치는. 그죠? 자, 그리고 글을 읽다가 as 나오면 얘 안 읽는다고 그랬어? 그지? 얘만 읽어, 읽어서 만큼. 뭐만큼 펼쳐지는? 눈이 볼 수 있는 것만큼, 여기까지지? 눈이 볼 수 있는 것만큼 쭉 펼쳐지는 거대한 들판. 그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문장? 공부하라고 그랬어. 시험 나옵니다. 출제. 그지? 유력이야, 유력. 유력.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어딨어? 프로젝트. 좋아요. 자, to grow the corn. His amount of fertilizer. 저거는 우리 알다시피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거 얘기, 말씀드렸었냐면 문장 맨 앞에 투명사 떴어. 가다가 동사가 나오면 그지 우리말 것이나 길을 붙이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쉼표를 붙이고 다시 문장이 다시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전체 있는 이 내용이 얘를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위하여 붙인다고 그랬어요. 해석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출제 포인트 만약에 공부할 때는 여기 뭐 쓰면 안 돼. growing, ing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지? 투명사 자체가 위하여야. 자, 그러면 당연합니다. 여기가, 예, 이 x를 재배하다. 거기다 위하여니까 x를 재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지? 철석. 위하여 큰 양. 뭐에 거대한 양? 페럴라이저가 비료라고 했어요. 비료. 그죠? 비료의 어마어마한 큰 양이. 그지? are used. 사용되어졌다. 여기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 얘가 지금 전면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대한 amounts를 얘를 갖다가 그지 복수형으로 봤기 때문에 요거 r 썼어. 그지 점검해야 돼. 그지 이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 저번에 저기 뭐야? 아 이거 저번에 저 또 똑같은 거다. 그지 이거 수정 안 됐지 그려. 그지 야이씨. 다시 이거 이지였었지. 그지 고쳐 수정해야 돼. 이지야 이제 이씨. 또. 거대한 양, 요 이즈, 그지? 됐지? 수정, 요 조심, 이즈야. 얘 복수형을 안 보고, 얘를 단수형을 보고, 이즈. 그래서, 사용되어진다. 요것도 체크. 수동태, 그죠? 이즈.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비료의 양이 사용되어진다. 그죠? 됐어. 컴마 찍고 위치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번째. 그런데 그것은 하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뭘로 아셔야 되냐면 얘 노란색 잘 보니까 노란색 써야지. 대명사라는 걸 아셔야 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라는 걸 아셔야 돼. 대명사. 그러니까 반드시 뭐부터 나가요? 시작. 우리 1대천 선생님 연분이 뭐였습니까? 앞에 주어가 있으면 동사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부사야. 주어가 없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한다 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나 앞에 있는 일정 부분 또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그지?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S 붙인 요 단수형 동사의 단수도 점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해석해보면 그런데 그것은 결국 get washed 씻겨져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서 그죠? 씻겨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지? 강이나 그지 뭐 냇물 이런 데로 뭐 또랑이나 이런데 자 this 이것은 얘가 주어예요. 이것은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에코시스템, 생태계. 그러한 바디, 수역이라고 했죠, 수역? 물이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바디체를 우리가 수역이라고 그래, 그지, 수역? 수역에 거기에 있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란 단어예요, 그지?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and 그리고 갑니다. Fertilizer run, 뭡니까? run off가 뭐였었어요? 유출수라고 그랬죠? 이 유출수가 그럼 얘는 지금 주어 맞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예요?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지? 이 유출수가
결국 뭐뭐 하게 된다. 요 표현, 중요 표현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end of,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표현은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3 때 가서 많이 나오고. 결국 뭐뭐 하게 돼? 결국,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유출수가. 그래서 계속 in 쓴 거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하고 다른 해양, 그지, 생물체. 안으로 들어간다. 전명과 항상 가르칩니다. 어디에? 수천, 수킬로 주변에. 그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This, 이것은, is a process. 과정입니다. 기억나? 명사 나오고, 영어는 무조건 명사 나오고 나서, 예, 효용사입니다. 효용사가, 지가 어떤 단어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덩어리를 데리고, 명사 뒷자리 왔어? 관계상 똑같죠. 자리가 똑같죠, 일단. 그지? 그래서 효용사 구가 앞에 이렇게 명사 꾸며주면서 하는 니은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적어야 우리 관계사는 어쨌든 명사 뒤에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자주 보던 게 뭐였냐면 너무너무 많이 쓰이죠, 영어에서, 그죠? WH 시작하는 말. 얘가 후가 오든 뭐 붙이가 오든 저는 관심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이것처럼 효용사가 지 표현 어떤 의미 단위, 덩어리를 데리고, 얘네는 이제 동사한 게 있죠? 얘네들은, 얘네 둘은. 이렇게 덩어리를 데리고, 이렇게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무엇과 같아요? 하는, 니은. 원장님, 왜, 다 형태가 틀린데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영어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효용사가 덩어리를 이런 표현. 효용사 구라고 했어, 그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 그랬어, 저게?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일단, 오케이, 좋아. 계속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과정입니다. 뭐뭐뭐한 과정? 필요한 과정이에요. 필요한 과정. 뭐하게? 뭐하는데? 가지는데? 베이컨을? 아씨, 내 엑스로제가 이상하네. 이 베이컨을 어디에다가? onto be, 위에다가, 그지? 가지게 하는데, 그죠? 이 말이 번역하면 뭐죠? 우리 테이블,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다가 베이컨을 올리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 있어서. 맞아? 지금 다 얘기했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 또 하나. 글의 제목, 출제. The negative side of bacon industry. 얘가 아까 그 중요한 그 말이었었어요. 그죠? 그지? 단적인 그런 다른 측면이 있다는 얘기, 저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 주고, 여기 지문 주고. 자, 갑니다. 그래서 annual meat. 자, 연간 고기 소비는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인데 단수여서 단수동사 맞춰준 거고요. 근데 얘가 요렇게 한 단어지? 시작? 그치? 독해할 때는 독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구별하지 않는다 했어. 뭐 결과, 경험, 계수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냥 쭉 현재까지 뭐뭐 했다? 도달했다. 어디에 다가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이르렀다. 근데 형태는 조심하셔야 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는 여기에 has, pp 형태가 있어서 완료시가 있었다는 거야. 완료시는 뭐라고요? 과거 언제인지 중요치 않아. 과거 시작된 건 알겠어. 그치만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는 중요한 표현이야. 현재 시제야. 원래는. 그래서 현재까지 쭉 이 소비지가 어디에다가 이르렀어? 평균까지 이르렀어. average. 무엇의 평균? 40kg 이상. 이거 퍼는 뭐뭐 당 이런 뜻이야. 사람 한 명당, 사람당 전 세계적으로, 그죠? 40kg 이상의 어떤 평균을 넘어서는. 뭐 웃도는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평균에. 갑니다. 앵그리고 the demand. demand 뭐? 수요. 반대말. supply. 공급. 그지? 수요 공급 법칙이죠. 그때 나오는 유명한 단어들이야. demand. 수요는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다. 그냥 수요가 그냥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쭉 동작하는 거. 마찬가지야. 여기. 여보세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이거 비동사뒤에 ing 그러면 진행형 뭐하고 있는 중.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그지? 우리 고등학생도 어떻게 하는 거야? ing 왜 만들었다고? 동작 표현을 늘리려고. ing는 항상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지? 됐지? 자, 여기 또 나왔어. 또 똑같은 구조 나왔어. 시작!
가다가 동사가 안 나오고 끊기고 다시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말 뭐 붙인다고 얘 꾸며주면서 위하여. 그지? 자, 우리 meet은 만나다는 거니까 어떤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된다 해서 무슨 뜻이 있지? 대답. 충족시키다 이 뜻이 있어. 그죠? meet이. 그지? 그래서 거기다 위하여 붙여서 시작.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하는 수요를, 여기도 별표. 요 ing는 누굽니까? 명사 앞에 ing지? 영어는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명사 앞에. 대표적인 자리지? 분사가 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명사가 증가하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ing 쓴 거지. 그지? 얘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축 산업은 많이 have turned to 또 완료시에 썼어. 분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지? 현재까지 어디 어디에 의존했다? 현재까지 의존한다. 어디 어디에 의존한다는 뜻이야. turn to 요거 단어 정리하세요. 어디에 의존하냐면 큰 규모의 manufacturing. 이게 뭐죠? 여기선 생산의 뜻입니다. 예, 스케일 그러면 규모라는 뜻이 있어. 규모. 큰 규모의 생산. 그지? 거기에 의존한다. 뭐의 규모 생산? 고기의 생산. 어디에서? 큰 팩토리. 거대한 공장에서. 그죠? 전명구 다 가로치고 쭉쭉쭉쭉 영어 사고들 읽으시면 돼.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또 하나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 뭐죠? 연간 육류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수요를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 대규모 공장 생산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이 파괴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 이유로. 자, 보세요. 갑니다. 자, search a move, move. 자, 여기 명사 쓰였죠? 움직이다 아니야. 이사가다 아니야. 앞에 어로 끝났고 또 search까지 있어요. 명사예요, 명사. 그런 움직임으로, 그런 움직임에 하지만 여기 정리 네모칸 묶어주고요. 별표 연결사 시그널. 여기 시그널 월드 연결어라고 그래. 여기 하웨버가 있었어. 정리하셔야 되고. 하지만 put sail on. 자, 여기 문제 출제됩니다. 표현 출제 이렇게. 그지? strain 자체가 부담이란 뜻이야. 부담. 이게 무슨 뜻? put strain on 어디 어디에 부담을 준다 이 뜻이지. 외우셔야 돼. put strain on. 그지? 어디에 부담을 줘? 환경에 부담을 줘. 하지만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빨간 빛이세요. 아, 여기 내가 써놨지? 여기 써놨어. 무슨 삽입 문제 낼 수 있다고? 문장 삽입. 응? 저거 띄워놓고 저거 어디 들어가는지, 그지? 넣으라고. 문장 삽입 문제 낼 수 있어. 왜냐면 얘하고 얘 때문에 그래. 근거가 됩니다. 얘하고 얘가. 이런 문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돼. 갑니다. In particular, 특히. 특히란 단어입니다. 특히. On the land, 그리고 water resources. 그지? 수자원이란 얘기지? 뭐 물 원천? 어디에? 지구에. 특히 이런 데에 부담이 된다고. 됐어? 정신 차려. 또 이거 봐. 어? 매년. 매년이야. 그냥 매년. Over 1 billion ton. Over는 우리말에 뭐뭐 이상. 넘는다는 뜻입니다. Over. 오버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야. 10억 톤. 10억 톤 이상. 뭐에? Grain. 곡식이야. 곡물. 곡물의 10억 톤이 are consumed. 별표. 그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소비되어지는 거지. 지가 소비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지. 거꾸로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EDN 쓴 거야. EDN. 비동사 뒤에. 수동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생 아니에요. 소비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또 전명구입니다. 뭐에, 뭐뭐에 의해서. farm animal. 그죠? 농장 동물들에 의해서. 어머. 10억 톤의 곡물이 저기 야, 이거 잡아라. 우리 아프리카는
옥수수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그릇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판이고, 그죠? 밥을 그죠? 며칠에 한끼 정도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인간보다 낫네? 동물이? 그죠? 엄청난 그지? 양을 먹는 거잖아, 지금. 10억 톤 정도 되는 걸 소비하잖아, 지금. 동물들이. 이제 농장 동물들이. 갑니다! 자, 몰덴 그냥 단어입니다. 아까처럼 오버하고 비슷한데요. 뭐뭐 이상 단어예요. T-30. 자, 30는 3분의 2야. 3분의 2. 여기를 자 우리 분자는 그러니까 분 이거 이게 분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지.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술 씁니다. 이게 분수는요. 뭐 어려운 아 이거 시험 나오진 않아, 그렇지? 3분의 2란 뜻이야. 모든 농업, 농지, 땅의 3분의 2가, 얘가 주어져. 3분의 2가 또 사용되어진다. 그지? 자, 여기 옵니다. 5번. 기억나니? 원장님이 동사가 뭘 쓰면, 요런 거 쓰면, use, need. 대표적으로 뒤에 to 명사 쓰면, 무조건 위하여라고 그랬어. 너희들 그 샤프 왜 사용하니? 쓰려고. 쓰기 위해서. 그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만들었잖아? 숭틀 만들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뒤에 to raise가 우리말 무엇 같아? 위하여와 같은 거지. 자, 다시 한 번. 3분의 2가 사용되어져. 왜 사용하냐고. 왜 사용해? 너 샤프 왜 사용해? 쓰려고. 그지? 3분의 2가 왜 사용돼? 기르기 위해서. 아까 또 나왔지? 시작. rise는 올라가다 떠오르다. 자동사야. 그지? 동작을 하는 명사가 그냥 지가 동작하는 거야, 스스로. 근데 raise는 뭐가 반드시 와야 돼? x, 뭐뭐를 기른다라는 x가 두 개죠? and로 연결됐으니까. 그죠? 이거 조심. 뭐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응? 라이즌 뒤에 이대천 선생님이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 기르기 위해서 곡물과 곡식과 야채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누굴 위해? 가축, 라이브스토크. 그지? 반면에 자 정리해야 돼. 6번. 중학생 때까지는 while 나오면 뭐뭐 동안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주로 뒤에 ing가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요 2번이야. 고등학생들은 요걸 아셔야 돼. while은 접착제. 문장을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이제 부사절 접사로 거의 쓰이는데, 고등학생들은 요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면에. 두 번째.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 있어. 이게 사실 비슷한 뜻이야, 얘랑. 비슷한 뜻이야. 이렇게 해석할 때 있다고. 갑니다. 볼까요? merely는 뭐죠? 단지란 단어야, 그냥 단지. 단지. 자, 반면에 단지 8%만이, 단지 8%. 농업 땅의 8%만이, 반면에야 지금. 반면에 농업 땅의 8%만이 사용되어진다. 또! 유주들을 수동태 썼어. 그지? 농업당이 지가 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사용되어지는 대상이야. 그지? 당연히 우리말 무엇 같아? 위하여와 같이. 기르기 위하여, 재배하기 위하여. 당연히 얘도 이대천생연분이니까 뭐를 재배해? 얘는 당연히 사료 같은 거겠지. 그지? 걔네들한테는. 에? 아,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우리. 그쵸. 얘는 단지 8%. 그니까 사용되어진 거죠? 인간이니까 얘는 우리니까 얘는 음식이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인간이잖아, 인간. 그지? 그러니까 8%만이 사용되어져. 뭘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 기른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식 기른다는 말을 하니?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 푸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옥수수가 됐든, 뭐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그지?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됐어?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아, 내가 뭘 설명하다 잠깐 까먹었지? 아, 그렇지. 이거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해 줄 텐데,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사용되어졌다.
졌다, 진다, 졌다가 아니라 잊으니까 사용되어진다, 뭐뭐하기 위하여 붙이시면 되고, 아, 내가 저 얘기 기억났다. while이니까 반면에 해도 되고요. 뭐뭐이 지만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주세요. 버시나 하이버와 같은 뜻이 되겠지. 버시나 하이버로 바꿨을 수도 있어. 그지? 오케이, 갑니다. 음식을 기르기 위해서. 뭘 위해? 뭐해? 뭘 위해서? 직접적인 인간 소비. consumption은 명사로 소비. consume은 동사로 소비하다. 거기다 er 붙이면 소비자가 되지. consumer. 얘는 소비라는 명사야. 됐어. 갑니다. 자, 여기 주입니다. 다시 또 적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갑니다. Moreover. 자, 여기 네모칸 연결어. 얘도 시그널 월즈. 아까 그 하에버 모어러블 빈칸 뚫어서 AB 빈칸 뚫어서 수능형처럼 어디에 들어갈지. 야, 지금 안 보여? 최선을 다하는 거 안 보여? 일어서라고 그랬지. 인강 또 끊어야겠네 이거. 이러서라고 그랬어. 어? 앞에 위에 하이브하고 모로버를 빵꾸 뚫어서 A, B 연결사 넣는 수능형 문제 출제할 수 있어 여기. 그지? 더욱이 게다가 자, 그리고 About 130 아까 얘기했죠. 기수 서수 나오면 3분의 1입니다. 그지? 3분의 1. 그리고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했어. About은 당연히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의 전사가 있지만 영어는 자리야. 이렇게 수치나 숫자를 나타내는 뭔가 앞에 About이 오면 얘는 약, 대략의 뜻입니다. 그지?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돼. 수치나 숫자, 저런 분수 표현처럼 저런 게 오면 약, 대략의 뜻이 됩니다. 더욱이 게다가 약, 대략 3분의 1. 그 세 개의, 이거 뭐죠? 민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담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아닌 거, 그죠? 민물 얘기해, 민물. 프레시 와를. 그 담수의, 세 개 담수의 3분의, 약 3분의 1이 더욱 게다가 또 수동태 썼어. 왜냐면 지금 계속 주어가 얘네가 전체, 그러니까 진짜 핵심의 주어는 얘지만 전면구가 또 꾸며주니까 전체 크게 큰 눈으로 보면 얘가 전체가 주어로 보는 거야. 그죠? 얘 크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주어가 전부 다 동작이라는 생물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되어진다라는 EDN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수동태 이런 형태가 나오지. 계속 정리해야 돼. 그죠? is used 계속 반복되고 있어. 수동태로. 사용되어진다. 뭘 위해서야? 전면구조에도. 고기 프로덕션, 생산을 위해서. 고기 생산,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세계 물이,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 돼지고기 키우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농장에 그 동물들 그 키우는데 필요한 걔들 물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물도 줘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물이 많이 필요하자. 3분의 1이 걔네한테 물이 다 소비가 된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인간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그냥 고기.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여기서 이제 베이컨을 예를 들었고. 그죠? 우리는 삼겹살 좋아하잖아. 우리한테 뭐 삼겹살 돼지들 많이 사육하겠지만 사실 베이컨도 사실 돼지지, 돼지. 그죠? 돼지인지 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컨을 많이 먹어 보진 않아서.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대요. 자, 또 나왔어. 콤마 찍고 which.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이 돼지 생산이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뭐 쓰면 안 돼요? who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리고 해서 다시 또 그런데 그것은
나가자. 그리고 또 조심. 같이 가야 돼. 앞에 있는 내용 일부분을 봤든 전체를 봤든 간에 받아서 내용을 끌고 나갈 때는 복수의 개념이 없는 거지, 그지?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은 컷인, 어디 어디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잘라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칵 잘라서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것도 별표. 표현. 출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또 알다시피 또 얘기합니다. 얘는 대명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야. 그래서 일대천생연분,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되는 게 일대천생연분인데 지금 얘가 없죠? 없잖아. 그죠? 그래서 대명사 맞는 거죠? 얘 없잖아. 얘가 없잖아. 일대천생연분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그것, 이 동사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이렇게 붙이면서 그냥 쭉쭉쭉 읽으시면 돼. 그냥 쭉쭉쭉.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속조용법, 그죠? 위치라고 설명하죠. 계속조용법의 위치는 앞에 있는 단어, 구, 절, 표현사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 어려운 말이야, 그죠? 대명사야. 계속조용법도 필요 없어. 대명사야.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 읽으시고 얘가 대명사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대천생연분에 주어 나가면 동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안 보여. 그러니까 대명사.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없어진 겁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애가. 명사가. 자, 그것은 침해해. 어디를요? 서플라이. 아, 아까 나왔네. 그지?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요가 아니라 공급. 아까 디맨드의 반대말이었어. 그치? 디맨드의 반대말. 공급을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공급을 잘라서 그 안에 확 들어가니까 얘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치나 봐. 뭐의 공급이요? 물의 공급. 누굴 위한? 인간의. 봐, 인간의, 그러면 얘네가 3분의 1다 소비해보면 3분의 2가,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데, 나머지 3분의 1을 우리가 논아 먹어야 되잖아, 그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베드는 뭐예요, 베드? 침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바닥의 뜻이야, 바닥. 바닥. 응. 바닥이란 뜻이 있어. 가로칩니다. 전명구입니다. 콜로라도 리버의 바닥은, 콜로리다 강의 바닥은, 또 가로칩니다. 전명구지. 미국에. 그죠? is expect to. 자, 보세요. 수동태 썼어, 얘도. 왜냐면, 그 바닥이 지가 뭐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바닥이 뭘 기대해. 사람이 아닌데, 그지? 기대되어지는 대상이 되니까, is expected. 기대되어진다.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 하기를. 그냥 똑같아요. 얘를 동사의 하나의 표현으로 본다면 동사 뒷자리에 투부정사입니다. 그냥 우리말 거시나 기 붙이는 거. 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보통 선생님들이 이거 적어준답니다. 적어줘. Be expected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우리 영어는 암기 과목이 돼. 암기 과목. 그지? 이해가 우선이어야 돼. 우선. 그래서 기대되어진다. 동사 뒤에 투부정사.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해. 뭐 할 것으로 기대돼? To dry up. 마를 것으로, 그지? 곧, 퍼뜩, 금방. 다 마르는 거야, 그죠? 강의. Too much water. 갑니다. 얘, 주어야. 왜냐야? 얘가 지금 동사로 왔으니까. 또 이 표현 또 나왔어. Has been drain까지죠. 그지? 현재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왔고, 얘가 동작을 하지 않고 동작을 받는 대상이고. 그죠? 그러면 너무 많은 물이 드레인 뭐죠? 우리 드레인은 물을 퍼내다. 푸다의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이 퍼졌다. 퍼지게 된 거야. 그지? 왜? 3분의 1을 다 써야 되는 거야. 동물을 위해서. 그지? 다 끌어다 쓴 거야. 그 강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강에. 물을. 뭐로부터 해야? 당연히 나오죠? 그 강으로부터. 자, as만큼 처리한다 했어. 뭐만큼? 또는 뭐뭐뭐 로서 정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얘는 인근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인근에 농장만큼으로. 농장으로서. 아! 얘는 만큼 안,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원장님 지금 나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 읽다 보니까 D를 안 봤잖아. 지금 D를 보니까 만큼 하면 안 돼. 왜 그렇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돼. 네이보링 farms 해놓고 동사가 나가잖아. 문장이 나가잖아. 그치? 문장이 나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예? 접속사가 돼야 돼. 접착제가 돼야 돼. 접착제, 그죠? 그치? 그러면, 인근의 농장이 필요하다. 여기는 딱 요 뜻이네요.
비코우즈 했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원장님. 원장님, 에즈 그냥 저런 거 안 적어주셨잖아요. 뭐, 에즈가 when의 뜻이 있다. 그지? 뭐, 에즈가 while의 뜻이 있다. 뭐, 상태의 변화. 뭐뭐 하면, 함에 따라 뭐뭐 갈수록 뭐뭐 한다. 이런 상태의 변화가 있다.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 원장님 이런 거 설명 안 하시잖아요. 맞아. 나는 그냥 만큼이라고 많이 설명하죠. 그냥 만큼으로 갈게. 이런 것도 어려워요. 자. 퍼졌어, 물이. 너무 많은 물이. 그지? 그 강에서부터. 뭐만큼? 인근의 농장이 필요한 만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뭐를? 이 feed를. 자, 원장님 잘 얘기한다. 영어는 요런 거잘 보셔야 돼. 그로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라다, 주어가 성장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영어는 이대천생연분으로 요 뒤에 뭔가가 목적어가 오면 저 뜻이 아닙니다. 저 위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 동사가 그로우에서 이 목적어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키우다. 뭐, 채소면 재배하다. 사람도 키우는 겁니다. 그지? 지 사람 나올 수 있어. 그지? 조카를 우리가 키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뜻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우니까 뭐 나왔어? 이거 나왔죠? 이거 누구 자리야? 명사 자리잖아, 지금. 아, 2는 빼봐. 그지? 빼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뭘 키운다. 뭐를 키운다. 명사잖아, 저거. 그지? 그니까, feed가 먹이다의 뜻이 아니잖아. 먹이를 주다의 뜻이 아니라고. 무슨 뜻? 여기서는 사료. 뜻이 되겠지? 뭘 위한 사료? 누굴 위한 사료? 소들을 위한 사료.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거? 돼지는 누가 키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그걸 잘 보시고, 이런 글들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많은 글들을 잘 읽어 나갈수록 우리는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외국어로 우리가 습득할 수 없습니다. 문법도 아니야. 그지? 어떤 뭐 스피킹도 아니고요. 네, 리딩, 읽기가 상당히 중요해.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것도 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갑니다. In short, 여기 또 박스 묶어주고 연결사야, 이것도. 여기에 in short 있었어요. In short, 짧게 얘기해서 얘는 지금 요약을 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 같은 표현 이런 거 있어요. To sum up in 뭐 summary 뭐 비슷한 표현들이야, 그지?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야. In short, 짧게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큰 부분, portion, 부분. 우리 자연 원천의 아주 큰 부분이 또 나와서 수동태 또 이리 형태 또, 그지? 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야. 뭘 위해서? 고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다. 자, 여기 시험 출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네요. 다시, 그지? 우리 천연 자원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가 원천들이 있잖아. 뭐, 그게 물이잖아. 물도 자연적인 원천이잖아. 그지? 물이든 아니면 어떤 식량이든 뭔가 옥수수가 자연적으로 났어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주 상당 부분, 아주 큰 부분들이 고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우리는 결국 고기를 먹긴 먹지만 그 고기를 먹기까지 그 고기들이 살아있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과 사료를 먹어 치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환경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한테도 위협인 거죠. 우리도 물이 없죠. 우리 물 부족 국가잖아, 한국도. 우리도 물이 없고
아프리카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걔네들 진짜 먹을 것도 없는 거지. 맨날 굶어가는데 옥수수 한 움큼도 없어가지고 그지 쫄쫄 굶는 애들이 가축들이 더 많이 먹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내용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왜냐면 요약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이 내가 두서없이 얘기가 길었지만 좋아요.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고 요약한 거니까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지? 당연히 나중에 이제 수능을 또 하겠지만 수능에서도 이러한 in short 이런 단어는 되게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 문장은 집중해야 돼. 아, 그지? 자, as more people want more meat, it is inevitable that land for livestock be extended to meet the demand. 자, 원장님, 또 문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착제로 쓰였죠. 당연히 쉼표로 알려줬으니까 부사절, 그죠? 부사절, 그죠? 진짜 문장은 여기 뒤에 있는 거지. 얘가 그 부사절이 끝났다는 걸 알려준 신호라고 그랬고요. 쭉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as, 또 만큼 처리합니다. 그지? 여러 가지 때 우리 하지 않아요. 만큼 처리할게.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고기를 원하는 만큼,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괜찮죠? 얘도 물론 이제 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겠죠? 얘들아, 이거는 because의 뜻이겠지 하면서 적어줄 테지만, 우리 이러면서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만큼 붙이면 돼. 자, 그것은 inevitable. 예, 피할 수 없는 효인사예요. 효인사. 그리고 또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필연적인. 어려운 말로 하면 필연적인 이런 말도 있겠지, 그지? 필연적인 말 알아? 그것은 이다.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일단 자, 먼저 요거부터 갈게요. 해석부터 in 나오고 블라블라 가다가 to가 나오든지 that이 나오겠죠? 그럼 that은 다시 이제 문장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겠고 얘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겠고 항상 얘기했어요. it은 우리말에 그것이란 말을 꼭 붙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원래 자리값이 앞에 있다가 쫓겨나니까 것이나 기 붙이면 된다고 그랬고, 그죠?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뭐 감옥적, 진목적한데 의미 없어.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지? 의미 없어요. 대도 마찬가지야. 문장 맨 앞에 있어서 길어가지고 뒤로 갈 수 있어. 그지? 일단 요거 중심. 그지? 우리말 무엇 같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in 나오고 뒤에 that 나오는 건 당연히 대답에 명사 없습니다. 대답에 명사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 뭐 보신다고요? 뒤를 읽어서 것이나 라고 또는 뭐뭐 라는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해석 문제 합시다. 해석 문제. 자, 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고기를 원하는 만큼,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뭐라는 걸 아는 것이? 땅이, 가축을 위한 땅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지? 이제 걸라고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서. 땅이, 가축을 위한 어떤 토지나 땅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피할 수가 없대. 그지? 필연적이네. 일단 해석부터. 그럼 저 봐. 땅이 이렇게 확장돼, 확장돼, 확장돼. 왜 확장돼? 어떤 느낌이야? 그지? 원장님 땅을 돈 많이 벌어서 땅을 계속 사서 땅을 확장시켜, 확장시켜. 왜 확장시켜?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니면 뭐 나중에 자식들한테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지? 근데 오해하지 마. 땅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게 다야. 민석이는 저기 어디 사나? 집 종류가 어떻게 돼? 단독주택? 전원주택? 전원주택? 전원주택,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정원 있고 집 있고 이거 아니야? 그지? 그게 전원주택이지. 뭐, 단독주택, 전원주택 같은 말이겠지. 전원주택 산다, 그지? 그지, 아파트. 그지, 뭐, 빌라. 또, 원룸. 뭐, 이런 등등등. 뭐, 고시텔. 이런 것도 있고.
뭐 단독주택, 전원주택. 갑시다. 그렇지. 해석은 됐어요. 그 수요, 또 마찬가지죠?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수요를. 얘는 왜 쫓아왔냐면, 얘만 보면 2대천생연분이죠? 뭔가를 충족시키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을 와야지만이 의사소통이 된다고 그랬어. 이게 2대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님 얘기했던 그 3대천생연분이 비단 관계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의, 모든 영어의 근간이야, 근간. 3대천생연분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 무조건 출제지. 100% 출제. 확정! 무조건이야,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시험 꼭 나옵니다. 자,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is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조는. 요것만 좀 보시면 돼.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이것처럼, inevitable, 요런 효용사, 그치?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필요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necessary, essential.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치? 피할 수 없다. 그치? 요렇게 해놓고, 대절이 나갔어. 됐. 당연히 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절이 나오니까 클로즈. 문장이 나간다는 겁니다. 문장, 그지? 그래서 대절이라는 얘기야, 덧절. 그지? 얘는 옛날 영어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옛날에는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요렇게 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라고 권고해 주고 약간 충고해 주는 뉘앙스가 납니다. 그지? 봐봐. 민서가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야, 너 숙제를 잘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뭔가 권고하거나 충고하듯이 얘기할 때. 그때 옛날 영어에는 여기에 주어 동사 나가는 앞자리에 조동사 should를 꼬박꼬박 적었는데, 이 should를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 써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지? 그럼 잘 봐. 우리는 딴 게 안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이 주어가 뭐가 나올 때? 3인칭 단수가 나올 때. 왜 알잖아. 예를 들어서 she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야 피할 수 없어. It is inevitable. 피할 수 없어. That 뭐라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없냐면 그녀가 뭐뭐 해야 하는 게. 그지? 근데 골 때리는 게 should 생략하니까 여기 뭘 물어봐. 시작. 이렇게 나와. 얘 수능에 나옵니다. 얘는 수능에 출제 영역이 들어가 있어. 어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 아, 이거 뭐야? 에이, 씨, 그런데 왜, 이거 뭐야, 이거. 씨, 그럼 이지지. 이게 뭐야? 이거 틀린 영어잖아. 에이, 얘가 맞는 거야. 안 됩니다. 뭐가 맞는 거지? 얘가 맞는 거야. 얘 맞는 거 지금 이해돼? 왜 맞는지? 어? 보세요. 나 거기 가야 돼. 얘가 부사니까 문장 요소 안 들어가지. 조동사죠. 조동사들이 원형 쓰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 그지? 너는 거기 가야 돼. 영어로 어땠어? 똑같죠? 응? 그는 가야 된다. 어떻게 써야 돼? 거기에? 조동사가 있으면 똑같죠? 그지? 조동사가 있으면 얘가 3인 단수라도 여기에 이런 것, 이따기 걸 붙이지 않아요. 그지? 그녀는 가야 돼. 가야 한다. 시작. She. should go. 응?
근데 뭐라고 그랬어? 슈드 생략한다며. 그러면 I go, you go, he goes가 아니라 go, 그지? She goes가 아니라 go. 마찬가지죠. 나는 should, am 이런 영어 있니? 나는 선생님이 돼야 돼. 이런 영어 있어요? should, am 이런 영어 있어? 없지. 없죠? 그지? 조연사 때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뭐예요? should be a teacher. 난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지? 자, 너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맞지? should are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녀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아, 조동사 있으면 무조건 3인 단수의 규칙이 없어지죠. 조동사 뒤에 무조건 원형 써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조동사 뒤에 왜 원형 쓰셔야 되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또 물어보지 마라. 그지? 굉장히 당황해 하실 거다. 대답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건 그냥 규칙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할수 있어. 아니, 원장님, 대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입니다. 대학생들, 전공용어 애들. 전공용어 학생들한테 냅니다. 시험 문제 뭔지 알아? 조동사 뒤에 원형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가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대학생들. 알지? 원장님 고등학교 선생 아니야. 교수 출신. 그녀는 선생님이 돼야 돼. 시작. She should be a teacher. 맞죠? 동사 써야 되니까. 그는 선생님이 돼야 돼. Should be a teacher. 만약 이름을 지어볼게. 제인이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should, is 없어. should be a teacher. 그지? 맞아? 근데, should을 생략한다며. 그, 뭐가 나와? I, P, U, P, she, P, he, P, 제인, P. 그죠? 아까 얘기했어. 요런 단어는, 이거 뭐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중요해요라고 충고하듯이 얘기한다. 그래서 뒷 내용을 이런 단어, necessary도, essential도, inevitable도 피할 수 없어요.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옛날에 뭐 썼다고요? should를 적었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should를 생략하게 된다. should는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어. 3인 단수 she가 나오든 탐이 나오든 should가 있으니까 비동사는 should be 얘가 맞는 거지. 그지? 그냥 단순히 she is 탐이니까 3인 단수야. 탐 is 이거를 노리는 시험이 수능 어법의 출제 영역에 들어가 있어. 볼까요? 그것은 피할 수 없어. 뭐라는 거? 뭐뭐라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갈까요? 땅이, 얘 주어죠. 가축을 위한 땅. 뭐, 크게 보면 얘가 전체다가 주어야. 이렇게, 그죠? 크게. 그지? 전면까지 합쳐서, 그죠? 땅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여기 뭐 있었어? 조동사. should가 있었다고. 옛날 영어는 꼬박꼬박 적었었어. 이렇게. 해석이 뭐죠?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죠. 그지? be extended. 확장하단데, 땅이 지가 뭘 확장해? 걔가 확장되는 거지, 그지? 확장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should be extended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ed,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 왜 be가 왔는지 이제 이해됐어? 시험. 100% 출제. 100% 출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민서가. 아까 얘기했죠. 조동사 뒤에 왜 원형 쓰는지 내가 대학교에서 시험 낸다고 그랬어, 그죠? 대학교에서 내가 시험 낸게또 있습니다. 뭘 내냐면, 왜 슈드를 생략하는지. 왜 생략하게 됐는지. 슈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안 오래 우리가 혼동스럽지 않잖아, 그지? Should be extended 하면 괜찮잖아, 그지? 근데 왜 생략했냐고.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대학교. 그지? 어, 언제 대학교 강단 쓰는 데가 어디지? 어느 학교지? 경기대학교야. 그지? 경기대학교 피해라. 나 만날 수 있어, 또 대학교 가서. 언제 지금 대학교 강의를 내가 쉬고 있는데, 다시 내가 대학교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어. 전임을 맡았거든, 전임. 아, 물론, 원장님은 정교수는 아니야. 원장님 박사학위는 없어. 이제 외부, 저기 초청해서 이제 전공용어를 가리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던 건데, 전 이거 시험 돼요. 슈드가 생략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교는 알지? 몰라, 딴 교수는 어떻게 시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이 없어요. 객관식이 없어. 문제도 많지 않아.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많아야 다섯 문제. 종이 큰 데에다가 이렇게 한 네다섯 문제 정도만. 이제 전공 용어를 저 하는 애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어 옛날에는 꼬박꼬박 적었던 흔적이 있는데 현대 용어 오면서 얘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지? 왜냐면 이렇게 쓰고 싶잖아. 가축을 위한 땅이 마치 단수지 단수 복수가 아니라. 그럼 뭐 쓰고 싶어 여기에? 이즈 쓰고 싶죠. 그죠? 쓰면 안 돼, 안 돼. 슈드가 생각돼서 B야. 이게 맞는 거야, 얘. 그지? 다시 한 번.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권장이 돼야 되고, 충고를 해야 되는 내용일 땐 슈드 생략. 그래서 다시 읽어줄게. 그것은 피할 수 없어. 또는 필연적이다. 뭐라는 거라는 것이 가축을 위한 땅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그지?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수요를. 그 수요는 당연히 이것도 민서가 정리해야 돼. 그 수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지. 인간이 그지 고기를 먹고자 하는 수요지. 그지 베이컨 먹고 육류를 섭취하고. 그지 그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점점 더 가축 길러야 되지. 물도 많이 필요해. 사료도 많이 필요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똥 씻고 막 이랬던 거지? 청소하고 그랬더니 그 더러운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그리고 또 가뜩이나 고기를 인간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고기도 키워야 되니까 지네도 먹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사료. 그지? 걔네한테 음식을 먹여야 돼. 3분의 1의 물을 쓰기도 하고 거의 뭐라고 그랬죠? 앞에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농지에 우리 인간이 쓰는 건 8%밖에 안 된다고 그랬던가? 그랬지, 그죠? 나머지는 한 3분의 2가 가축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쭉 연계하시고, 그죠? 출제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야. 정리 차례.